조금 더. 괜찮아요. 조금 더 보여줘. 괜찮아요. 아니 근데 그럴 때 이영규 씨는 그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? 딱 얘기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빠 우리 뽀뽀 안 해요? 그랬더니 뭐 하더니 꼭 아기들 귀여워서 뽀뽀해주는 것처럼 그냥 입술에 뚝 하고 끝난 거예요. 저는 다 준비가 거, 돼 있었거든요. 바라는 거 그 이상이었는데. 저는 사실 진짜 준비가 돼 있었어요. 야, 각을도 하고. 이게 되게 어색해요. 아니, 아니 입술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실 당황해서 야, 화가 났었죠. 그게 그때 사실 제가 이 일을 교정 중이었거든요. 시야 교정 중.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많이 다쳐요, 상대가. 네. 다쳐봤어요. 진짜로. 안 다쳤어요. 네? 그 이후로 격정적으로 했지만 다치지 않았어요. 축하드립니다. 정말 다행이다. 아니 근데 뭐 정말 아름다운 얘기죠, 사실. 그런데요, 뽀뽀 안 해요라고 먼저 유하나 씨가 얘기했어요. 그럼 설마 프로포즈도 유하나 씨가 먼저? 네, 진짜 아니죠. 진짜 무슨 놈이지. 그건 아니죠. 진짜 무슨 놈이지. 진짜 아니죠. 그건 제가. 아, 그렇죠. 저 나름대로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집 입구부터 시작해서 뭐 흔히 하는 뭐 촛불들. 아, 촛불 나왔네요. 아, 거기 또 대행업체 이용하셨군요. 아, 혼자. 아, 혼자서 혼자 했어요? 네. 아, 사실 그날도 저 할 말이 있어요. 아, 네. 입장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. 네. 사실 그날은 되게 귀여웠던 게 커피숍에서 그 친구랑 오빠랑 저랑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뭘 놔두고 왔다고 빨리 가야 되겠대요.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. 자기가 발가락을 다쳤으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집으로 오라고. 근데 전 눈치가 빨라서 아 오늘 뭐 있겠구나. 아 오늘 뭐 있겠구나. 아유, 그냥 모른 척 해주시죠.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. 문을 딱 열었는데 정말 멋있게 촛길이 이렇게 나 있고 하트 안에 이렇게 의자가 있고 그 위에 꽃다발도 있고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TV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로맨틱한 게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 땀이 나기 시작하고 이분은 옷을 벗었어요. 너무 땀이 나서. 그 촛불 때문에?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로 이제 아, 이게 길을 초를 많이 켰네. 길을 이렇게 실리온도 많이 올라가. 총 몇 개나 쓰신 거예요, 초를? 우와. 150개? 오. 자, 그리고 이제 의자가 있고요. 야, 여러분,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사진을 꽃다발까지. 사진 자세히 보시면요. 네. 이게 물에 뜨는 초를 준비해서 촌둥이 바닥에 다 지금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. 아, 그렇네요, 그렇네요. 아, 여기 있네요. 초 받침이 없이. 네, 그래서 프로포즈 끝나고요. 그거 제가 다 후라이팬 뒤집개로 다 이렇게 굽어서 천둥을 네 결국 그렇게 끝이 났어요 저희의 프로포즈는. 그리고 TV 앞에 이렇게 이제 하나야 사랑해. 와, 준비 많이 하셨어. 나랑 평생 살자. 정성이 대단하네요. 멋있겠어요. 막 이것저것 아기자기하게 뭐 선물 같은 거 많이 해줄 것 같은데. 저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생일날 그래도 좀 남을 수 있게 야구공에 좀 깨알 같은 글씨로 꽉 채워서 우와. 편지로 선물해 주고 야구공에 야구공에 진짜 신나겠다.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진짜. 아마 그 선물 받아놓고서 그 실밥 다 뜯어봤을 거예요. 뭐 안에 들어있나 그게. 야구실 과연 뭐야? 이게 끝이야? 이 안에 뭐가 있겠지? 이게 안에 반지가 들어있나? 뭐 김영범 씨도 네. 지금 결혼한 지 2년 정도 예, 2년 그렇죠? 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이런 게좀 있습니다. 아, 이거 어떻게 프로포즈 했는지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요. 프로포즈 했는지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 어려웠을 때 제가 지방이라 연극을 보게 되면은 대학교 선배님 집에서 항상 그 잠을 잤거든요. 근데 그때 와이프는 고등학생이었고 어허. 저는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고요.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살면서 좀 기구할 데가 없어서 그 집에서 자주 잤거든요. 근데 와이프는 교복을 입고 안녕하세요 오빠 이렇게 지내다가 야 이건 뭐 영화야 영화인가? 예,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3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 선배랑 연락이 돼서 그 자리에 이제 문상을 드리러 갔더니 고등학생인 와이프가 훌쩍 커서 아가씨가 됐어요. 아가씨가 됐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얼굴도 굉장히 예뻐졌더라고요. 또 예전보다. 아니, 아유 상가집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하는. 아니, 친분도 없었습니다. 없었고요. 예. 그렇게 조의를 하고, 아우, 너 참 많이 예뻐졌다. 그랬는데, 예. 그러고, 다음에 한 두 달 뒤에 장모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. 너 아직 혼자니? 그래서, 예, 혼자입니다. 그러면, 얘 만나볼래? 진짜 장모님께서?
따님을. 예.